안녕하세요. 보락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우리 제주어 배워보고 제주어의 매력을 알아볼게요. 늘 친구 같은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제가 이 방송 중에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. 스쿼트. 스쿼트 알아죠? 아이고, 그건 집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. 항상 운동을 해죠. 항상. 딱. 이쁘다. 그 고막인 기어드렁이네. 스쿼트 했대 내 나게. 자, 오늘은 우리 어떤 표현들 알아볼까요? 아, 오늘은 우리가 그 제주도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시장. 네,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우리 제주에는 정말 많은 시장들이 지역마다 네. 있잖아요. 먼저 어느 시장으로 가볼까요? 아, 시장도 하수다마는 오늘랑 허검 저 재래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? 강해야죠. 난 닐 시장 장날인데 쉽게 쓸 괴기 사례 한번 가사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고? 아,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제주시 5일장인데 제사에 쓸 고기를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. 오, 식계가 제사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야, 영찬아, 장에 이치 가서 할 거는 나 식건글라. 야, 영찬아, 나 5일장 갈랑 나 태왕 가라 이런 뜻입니다. 식건글라. 네. 이게 태워서 가라. 태워서 가라. 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있죠, 남편. 네네.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한테 여보 나 식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, 식건가. 아, 그러면 이제 태워 간다. 날 태워서 가. 예. 그 이제 모르는 저 젊은 사람들은 식건가 하면 영 시초조비입니다, 게. 식건. 예. 아, 물에 씻은가. 예, 그냥 잘 골아줘. 물에 씻으는 건 시성가. 해봐, 시성가. 시성가. 나를 태워 가는 건 식건가. 식건가. 아, 그렇지. 다릅니다. 시청 갈 땐 시청가. 우리가 시청 잘 시청. 아, 잘. 잘 시청은 난양으로 시청 가는 건 시청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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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 가는 건 놈이 시켜주는 거. 시건 가는 건 뒤에 시건 가는 거. 시간 어째 막 영 두루비기 막 돌려. 아, 빨리 해라 빨리 해라. 빨리 해라. 배랑 살 끊어서도 할망장애 강 말도 걷고 살은 귀경도 하고 그사. 자, 이건 별로 살 끊어서도 할머니 장에 가서 이 말도 곱고 하는 거니까 말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러자 그런 뜻입니다. 그래. 시장에 이게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, 사람 구경을 해야 되는 거지. 저 부루가 으랑으랑한 게 막 좋은 게 하영 담아줍사. 여기서 부루는 그저 상추. 상추가 아주 야들야들한 게 아이고 좋다. 하영 담아주소. 많이 담아주세요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오, 오늘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배웠어요. 예. 이 부르를 잘 해야죠. 이제 허금자 용맥이는 소리로 그 부르 먹음자 부르 처먹음자 그 부르하고는 또 틀린 부르라. 그 부른 뭐라? 그 부른 허금 욕하는 부르. 많이 먹음자 하는 소리고 이 부르는 상추 부르 얘기하는 거죠. 가끔 지가 고라랑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고라랑 그 부르라. 그 부르라 이 부르라. 아, 그래, 이 부르고 떠난 부르. 아, 이건 알았어. 상추 부르. 알았어. 그러니까 식계가 제사. 식껑. 식껑 가라. 태워서 가라. 그리고 시성. 시성은 씻어줘라. 시청. 시청. 씻는다. 본인이 알아. 아이고 똑똑하다. 그게 그 유명한 후동태 능동태. 아이고. 후동태 능동태. 그리고 배랑은 별로. 별로. 그리고 마지막에 부루. 상추. 그렇지. 아이고 잘 알아들음 신기해. 후동태 능동태도 다 배합을 쓰게 이제. 그래 이제 장애감인 그 이심들이 선. 가라. 동지 호박 호껌 담아줍서. 이거 얼마과 영혜민. 아이고 그 할망 얼마 안 나는 거 우리 너멍. 그자 가져가는 하도의 논한 그자 오미 그 노릇을 넣던 거고 막 저들단 1,000원짜리 한 2억이 데껴 놔둔 난 그냥 막 도망가 버렸쥬. 아, 그건 길게 고라놈인 거 참. 아이고 참 번역을 해. 아이고 참. 해봐. 호꼼식 해야 번역을 해. 네. 그 동 애호박 얼마입니까? 조금만 주세요. 아,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그냥 가면 안 되니까 2,000원을 주고 도망치듯 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. 아이고 참말로
잘해주신게 걸걸겨야 아이고 좀 짧게 하자는 거 길게 해놔가지고 네. 아이고 참 오늘은 시장에서 쓰는 표현들을 야. 배워봤는데요 시장 가시면 꼭 한 번쯤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복사 해봤습니다 예. 갈 때 혼자 가지 마라 나 신경 가라이 복작 속으로 하마나 이 창지 그냥 그 차 좀 못하구나 보랑불랑 써봐서도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냥 이게 뒤에